예, 이 제품은 레고 슈퍼 히어로즈 그린 랜턴 제품인데요. 뭐 히어로 팩토리처럼 돼 있는 그린 랜턴이고, 4528번 제품입니다. 이건데, 그건데, 요게 그거고요. 요거랑 조커 4527 제품이랑 합치면 요런 식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좀 등치가 상당히 커졌죠? 그뭐 조비스트 합치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런 식으로 변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신이 가능한 게, 조커 버전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얘는 꼬리도 달렸네요. 예, 지금부터 변신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매뉴얼은 그 어딨어? 매뉴얼에 보시면 그게 포함이 안돼 있더라고요. 매뉴얼에 포함이 안돼 있고, 매뉴얼에 보시면 이렇게 DC 유니버스티 뭐 슈퍼 히어로즈 레고.com에 다시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되고, 전 여기 다운로드 받았고요. 뭐 굳이 뭐 프린터로 출력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우선 분해하는 과정을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 그러니까 분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립하는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그리 분해를 했는데 만들어 볼까요? 요거 몸이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는데 요걸로 하셔야 되고요. 여기 아마 그린 랜턴 몸일 겁니다. 조커 몸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고요. 자, 작은 놈두 놈이 어딨냐? 어깨부터 멋지게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아, 부품을 분해를 해놓고도 못 찾겠네요. 이 짝퉁하고 정퉁하고 합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나중에 조카 갖다 주려면 아무렇게나 갖다 주면 되죠 뭐. 이 얼굴은 빼놓으시면 되고, 이번엔 조카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어이, 정품에 꼈더니 이거 좀잘안 맞네요. 메가리가 없다. 큰일 났다. 패스바 여기에는 딱 맞거든요. 이런 짝퉁이다 그렇죠 뭐. 에잉, 어쩔 수 없죠 뭐. 약간 쪼여주는 수밖에. 이 조카가 합치다가 지랄할 것 같은데요. 삼촌 이거 이상해. 에잉, 대충 해야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발 부품은 아까처럼 또 부품이 두 개가 없네요. 아마 제가 어디다가 빼놓은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여기에다가 발두개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에이. 제가 아직도 몸에 좀 감기 기운이 남아서 해롱해롱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원래 여기 밑에다 하나 더 껴줘야 되는데 두 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원래 없었던 건지 짝퉁이 안 들어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보였어. 그거는 빼고요. 자, 조커가 목이 완전히 제껴졌네요. 뭐야, 다리 길이가 길어. 달러 잘못됐나? 가만 있어봐. 부품을 잘못 꼈나? 아, 이게 다르구나. 짝퉁하고 정품하고 다리 길이가. 짝퉁하고 정품하고 다른 건지,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요런 걸 끼워줘야 되나 봅니다. 희한하네. 이것도 다리 길이가 다른 게 있구나. 오늘 알았네요. 이렇게 돼 있고, 조카는 목을 뒤로 개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직 자기 얼굴을 뭐 제대로 못 가누네요. 자, 요 다리를 밑에다 끼워주시고요. 다리가 한칸 짧아서 그런지 잘안 걸리네요. 자, 그랬더니 그냥 옆으로 살짝 돌리죠. 안 되는 것 같고 어쩔 수도 없고, 여의치 않으면 위에 거 빼는 수밖에 없고요. 옆으로 끼자. 옆으로 끼면 또 어떠냐. 에이, 또잘안 껴져. 그냥 옆으로 끼우겠습니다. 원래 앞으로 끼워야 되는데 아까 위에 부품 하나가 없어서 밑으로 뺐더니 밑에가 조금 부실하네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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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 다리 옆에다 이번에 끼워주시고, 아까는 그린랜턴 버전이라서 초록색 위주로 갔는데 이번엔 자주빛 색깔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팔은 똑같습니다. 팔은 계속 분해를 했는데 분해할 필요가 없었네요. 요게 아니고 여전히 요거를 쓰라고 그러네요.
발 두 개. 딩딩 가겠어요. 조카씨. 조카하니까 또 조카가 보고 싶네요. 지금쯤 시험을 보고 삼촌한테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만점 받으면, 만점이 아니면 제가 이제 세 개까지 틀려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전화가 올 겁니다. 5시쯤 올 텐데 그 전에 만들어 놔야죠. 조카 주면 다시는 못 만질 텐데 제가. 그 전에 저도 만져봐야죠. 자, 검은 거 켜주시고, 녹색. 녹색, 녹색이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숨어있고 그러니. 내가 뭘 어쨌다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앞에다가 멋지게 이렇게 꼈어. 그린랜턴도 요런 모양이었죠? 그린랜턴도 똑같네, 뭐. 별 차이 없이. 자, 이렇게 썼어. 양쪽 팔을 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 틀만 완성해 놨고요. 자세한 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빨간색 다리를 꼈는데 이거를 뭘 만드나 보네요. 그래 만들어 봐. 발을 갖고 뭐를 만들까요? 발을 두 개 만들어서 발을 옆에다 껴주라고 그러네. 얼굴 옆에다가 냄새나게. 왜 그래? 그냥 희한하게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나 봅니다. 신발을 목에다 거는 조카였습니다. 이렇게 걸고 있죠? 목에다 걸었고, 그 다음에, 가슴. 요 가슴에다가, 그건 예전처럼 그냥 끼우네요. 자, 두 개짜리, 어디 갔냐. 요거 블록에다가, 어딨어. 가슴 끼우는 거. 그게 안 보인다. 그 히어로 팩토리에 쓰는 부품인데 안 보이는 관계로 히어로 팩토리 여기 있는 거 빼서 써야겠네. 요거를 갖다 끼우는 거거든요. 어디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가슴에 끼우시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걸 해서 앞 가슴에다가 이쁘게 끼워주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역시 여전히 그 발은 안 어울리죠. 발이 왜 저기 있어. 우선 딴 거부터 조립하고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뒤쪽에다가 그린 랜턴 요거를 세 개를 갖다가 박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그린 랜턴 몸이 아니고 조카 몸을 박아 주는데 잘 안 보인다. 어디다 박으려는 건지. 이게 좀 작아 가지고 두칸씩 밑에다 박으려는 건가. 이렇게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으려는 것 같고. 복잡하다, 복잡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는 아까 그대로 괜히 뺐네. 옆에다 이렇게 하나, 요것도 옆에다 이렇게 하나 꼽으셨어. 뒤쪽에다가 어떻게 끼워주랴.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겠죠. 아, 크기가 크니까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뒤에다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희한하게 조립을 하네. 요런 상태에서 뒤쪽에다 요걸 이 몸통을 껴주라고 그러네. 그냥 또 몸통을, 몸통 중에 이 갑바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죠. 갑바만 뒤에다 끼워주시고. 머리는 자꾸 숙여지네요. 숙여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린 랜턴에 요거 세 개를 아까랑 똑같이, 그린 랜턴 끼우는 방식으로 어깨 쪽에다 세 개를 다 걸어주랍니다. 하나, 또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꼭 우주인 같은 느낌인데 그린 랜턴이랑도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달아주랍니다. 사악하게 생겼다, 이 새끼. 자, 그리고 나서 희한한 거 뭘 하나 만드는데요.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하시고,
다음에 앞에 또 긴 거 하나 동그란 거 어딨냐 이거를 앞에다 끼워 주시고 뭐 이거 꼬리 만드는 것 같은데 조카의 꼬리라 그리고 꼬리 끝에다가 주먹을 달아 줍니다 그리고 파란색 하나 자, 다행히도 해준다 다음에 뿔 뿔을 뽑았어 여기 하나 오 여기도 파란색 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 안 껴져 하나 둘 또 하나 셋 에이 여기 여기 있었구나 어디 갔나 했다 이러니 못 찾지 뿔을 두 개 더 두 개 다 나와 두 개 나왔어 어따가 이렇게 꽂아 주시렵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멋진 주먹까지 생겼는데 이거를 꼬리로 달아 주렵니다 뒤쪽에다가 이렇게 꼬리식으로 달아 주라고 하나요 희한하게도 단다 이게 끝은 아니네요 또 있죠 이런 거 두 개 가져오셔서 끼워 주시고 이번엔 긴 거 어딨냐 긴 거 하나 부품을 가지가지 다 활용을 하네요 어? 똑같은 꼬리 모양이네 옛날에 그 조카 이걸로 줄넘기 하던 거 생각나죠? 이거 쭉 연결해서 그만큼 히어로백돌이 짝퉁을 많이 샀습니다 자 또 끼워주랍니다 끼워주래요 끼워주죠 뭐 끼우는 거 앞뒤는 뭐 상관없으니까 대충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쁘게만 끼워주십시오 끼워주시고 이것도 뿔 달아주시고 세 개 달아주래 아 이게 아니고 보라색을 끼워주는구나 정신이 없네요 또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있다는 핑계를 대봅니다 저는 제주도 놀러와서 조카는 이 추운 겨울에 물에 들어가도 춥진 않았고요 그냥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으니까 조카도 들어간 거고요 그냥 저는 밤에 돌아다니냐고 그냥 아 잘 먹혔구나 꼬리가 이쪽이 아니고 양쪽이었구나 이걸 두 개를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껴주랍니다 무슨 파충류 도마뱀도 아니고 이 꼬리 잘 먹혔다 비대칭으로 꼈죠?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또 무기 만들어야겠죠? 자 아까 기획자 돼 있는 게 어디 있었더라 기획자 돼 있는 거 어디 갔니 무기 또 안 보이니 여기 있구나 여기에다가 이거 껴주시고요 위쪽에다가 빨간 거 껴주시고 얘가 이쪽이 되네 에이 쑥 다 빠지면 어떡하니 다시 그런 거 껴주시고 빨간 공 같은 거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걸 이렇게 길게 껴주시고 그린 랜턴에 있던 거 그대로 사용하는데 괜히 뺐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거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회색통 걸어주시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아닐까요? 네, 이거 맞네요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빨간 거를 봉에다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손에 걸어줘야 되는데 좀 짧다 이게 아니고 저거였구나 이런 멍청한 이렇게 해서 무기를 손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어우 이 새끼는 발이 네 개네 니가 스핑크 쓰니? 뭐야 무기는 한쪽으로 끝이야? 그린랜턴 무기는 쓰지 않고 지 무기만 딱 사용해서 만들고 끝이 났네요 자 요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에이, 발을 왜 줬다 달어? 지저분하게 아니 이런 것도 좀 옆에다가 닿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렇게만 하네요
참 희한하기도 하여라. 예. 요 버전이랑 아까 보여드린 그 조카랑 합체를 해서 예,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뭐 이것도 괜찮긴 괜찮네요. 그리는 그래도 이쁘긴 하지만. 예. 자 한번 독특한 모습 보여드릴까요? 꼬리가 두 개고요. 무기는 아쉽게 한 석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조카 괴물을 만들어 놨네요. 뒤로 가주세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바퀴 삥 돌아주세요. 발을 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왜 저걸 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나보죠 뭐 그게. 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조카한테 설명서 없이 주면. 꼬리는 제가 지금 잘못 꼈고요. 반대 껴놨는데 그러려니 봐주십시오. 뒷모습은 꼭 뒷모습도 몽통 같네요. 애착긴 하지만 발하고 무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네요. 참고해 보시고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레고 슈퍼 히어로즈 74528하고 45 몇이냐? 4528하고 4527 두 개 버전을 합치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배트맨하고도 합칠 수 있고요. 헐크하고도 합칠 수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재밌게. 하여튼 오늘도 레고나 블록 재밌게 즐기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꼬리가 멋지죠? 꼭 이거 뭡니까? 그 스네이크 그런 거 느낌도 들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